이선의 이청용, 아마노준, 김민준. 오늘 경기에서 골 넣는 거에 대한 성남도 지금 수비시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저렇게 박구 선수가 아무래도 역시 또 벤투 감독도 와 있는 만큼 권한기 선수도 좀 욕심이 날뻔 선수들. 아, 여기서 예, 압박했습니다. 아,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 붙지 못합니다. 예. 자, 또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아, 자, 올라갑니다. 선수.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코의 드리블, 마코! 아, 네. 자, 올리브로스가 올라갔는데 아마노준입니다. 아마노! 맞고! 네. 사이드라는 판정이죠. 김종훈이 앞으로 건네줬는데 지금 네, 잘 들어왔습니다. 아마노준의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어머사! 아, 건네냈고! 일단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가 올라왔어요. 헤더 반동을 잡죠. 골! 좋았고요. 네. 아, 네. 네, 김영광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뛰어봤습니다만 막을 수가 없는 공이었습니다. 지금 주심이 뭔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경합 상황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번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다시 박스 안쪽으로 투입. 아마노준이 넘어졌어요. 페널티킥. 아~ 네. 여기서 원주재 선수의 패스가 좋았고 아, 정말 잘 돌아갔습니다. 예. 권순영이 발을 한번 뻗어봤던 장면이었는데요. 네. 오모노 선수가 조금 더 네. 후반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이청용 선수가 띄워줬고요. 헤더! 예. 네. 자, 가슴으로 자르고, 예. 아마노준이 잡았습니다. 곧장 주원을 넣었습니다. 아마노준은 잘 붙습니다. 들었네요. 지금의 톱 역할은 김태환 선수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바꿉니다. 바꿔! 바로 바뀌었습니다. 바꿔. 그래서 한 명. 그리고 수비 쪽에서 한 명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끌어냅니다. 발바닥 김영수 주심이 옐로카드 네. 그리고 빨간색으로 네. 바뀝니다. 지금까지 잘해줬는데 예. 지금도 아마노준 선수의 측면 돌파를 막는 과정에서 이 장면을 돌아서면서 이규성 줄 곳을 찾아보는데요. 아마노준이 또 넘어졌습니다. 바로 이 장면 바로 저 유사한 장면으로 넣는 성남입니다. 네, 다시 5-3-1 형태로 예. 다시 만든 성남이고요. 수비에서는 그대로 하겠다. 예.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공세어 나갔고 아마노준이 이어받았습니다. 아마노준, 박수일. 이때는 오히려 죽는 것보다 좀 떨어뜨려 놓는 게 낫다고 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노준의 크로스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래도 뒤쪽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 쉽사리 들어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아마노준이 일단 띄워놨고요. 자, 강희민 선수의 출구였습니다. 두 명 사이에서 아마노준! 한번 기술을 뽑았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성남을 홍보 감독은 골을 더 넣겠다. 예. 나는 자, 아마노준이 띄워줬습니다! 네. 아마노준이 앞으로 넘겨줬습니다. 돌아섭니다. 아마노준. 아마노준. 자, 왼발로 가르쳐줍니다. 헤더! 김용 선수에 또 서는데. 김용 네. 선수도 너무 잘 박았고요. 예. 자, 일단 뺏어왔습니다. 아, 그리고 전방합니다. 넘어지는데요. 페널티 킥인가요? 뒤를 못 봤습니다. 갑니다. 아마노준 성공! 스코어는 2-0입니다. 오늘 멀티골이죠? 네. 후반전 40분도 지났고요. 아, 좋은 패스입니다. 나왔습니다. 한관 아마노준 막상 좀 진입 깔아줍니다. 아, 이제 투입을 시켰던 홍명보 감독. 아마노준이 바깥발 패스 그리고 패스까지 한번 이어받고 들어가 보는데요. 지금은 뭐 공의 소유권이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주고받고 돌파에 들어가는 다시 대각선 패스. 다시 네, 아마노준이 바코에게. 바코 첫 바코. 활동량, 테크닉, 득점까지. 네.